안녕하세요. 비전 감각 브레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레하 작가입니다. 여러분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가 꿈과 비전이 없다면 생활이 얼마나 힘겹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장애물로 느껴지고 하다못해 날씨 하나만으로도 살기가 힘들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꿈과 비전을 유지하는 힘은 간절함 속에 있다고 보는데, 그 간절함이라는 새로운 프레임 속에서 나다운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궁금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자 분석심리학의 개척자인 칼 융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삶은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이것을 곧 운명이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네,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시는가요? 네, 물론 좋은 것은 운명대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원하지 않는 것은 운명을 개척하는 게 좋겠죠. 네, 우리의 타고난 DNA,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생활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가족력이라는 것이 있죠. 가족력은 몸의 건강도 있지만 정신 건강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배울 사람은 평생 자전거를 그냥 타면 된다고 합니다. 마치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어떤 성취감을 이루어 봤던 사람은 그 회로에서 또 다른 성취감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인 거죠. 네, 이렇게 성공의 길을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성공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데이터 분석을 하시고 성공자들의 공통점 이런 거를 발표하시는 많은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의 이론에 따르면 또 실천한 데이터에 따른다면 이런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평상시에 하던 무의식 중에 반복 속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의식 중에서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행동들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응급 상황에 간절함 속에서 무언가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를 찾으셨나요? 네, 열심히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나 방향을 찾았을 때는 정말 속도를 내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방향을 찾고 속도를 낼 준비가 되셨나요?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이 환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한쪽 문만 열고 살지 말고, 신속함, 응급대처, 민첩함을, 그 문을 열어주는 이두 개의 문을 열어놓고 살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시원하게, 쌩쌩 달리면서 신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전 감각이 열리기를 바라는 여러분과 저는 서로 소통의 문을 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평온하세요.